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이 차의 1세대는 많은 분들에게 아련한 추억이 있는 차예요. 오늘은 소형 해치백 기아 더뉴 프라이드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 11만 킬로 정도 탄 디럭스 트림의 1400cc 전륜구동 가솔린 차량입니다. 첫 출시 후 무려 30년 동안이나 온 가족의 발이 되어졌던 프라이드는 2017년 더뉴 프라이드를 끝으로 단종이 된 차량이에요. 1세대는 믿기 어렵겠지만 8명이나 되는 온 가족을 다 태워서 계곡도 가고 먼 시골도 갔었던 든든한 패밀리카였어요. 4세대 더뉴 프라이드는 패밀리카의 역할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아이들 통학용, 어머니들 장보기용으로 은근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선배의 프라이드가 그랬듯 어린 시절의 추억을 여전히 만들어주고 있는 차! 더뉴 프라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저속 코너링! 오! 생각보다 준수해요. 롤링 현상도 없고 차체 유지도 꽤 잘 되는 편이네요.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할 정도는 아닌데 차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코너링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가벼운 만큼 경쾌하게 휘웅 하고 움직여줘요. 비록 MPI 엔진이지만 가벼운 차체를 끌고 가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네요. GDI 엔진을 얹은 1.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드라이빙까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엑셀감이에요.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막 팍 잡아주진 않네요. 차가 소형차다 보니까 경차같이 팍팍 잡히는 브레이크 감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1대 1.5 그 정도의 감도인 것 같아요. 밀리는 건 없네요. 저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이거 뭔가 좌우의 서스펜션이 살짝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가라앉았다가 회복될 때 더 많이 반발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차체를 추스리는 능력은 상당히 엑셀런트 한 것 같아요. 60km 이하로 한정을 했을 때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다른 차들하고 큰 차이점이 없어요. 뛰어나지도 않다는 거지만 밀리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저속 주행 영역에 이 차의 많은 능력을 배치시켜 놓은 것 같아요. 기아 소울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노면 소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네요. 모닝이나 스파크랑 비교를 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소음도 크지만 잔진동도 굉장히 심해요. 오금이 저리면서 떨린다고 해야 될까? 풍자름은 소형차 치고는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얇은 감은 있긴 해요. 엔진 소음은 60km 이하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요. 신호 대기 중에 스탑앤고가 있는 것처럼 조용하거든요. 근데 고속 주행이나 RPM을 2500 이상으로 쓰는 영역에서는 정말 시끄러워요. 엔진룸 방음이 고 RPM은 잘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3개를 색칠할게요. 고속 코너링! 오! 고속 코너에서도 롤링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핸들이 가볍다 보니까 핸들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차체 유지도 꽤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차체를 추스리는 능력은 차 급에 비하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코너링 실력은 준준형이나 중형의 꼴찌까지는 넘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엔진 소리 뭐야? 아, 뭔가 속도를 내는 게 뜸을 들이고 나가는 것 같아요. 1.4 엔진이다 보니까 RPM 4000을 넘나드는 고 RPM을 써서 치고 나가기는 해요. 근데 뭐 시원시원한 맛은 당연히 없네요. 그래도 경차만큼의 막 답답함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소형차 급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와,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담력인 것 같아요. 살짝 밀리는 경향은 있지만 그 감도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감도예요.
브레이크 용량은 작은 것 같은데 잘 잡아주네요. 고속에서의 급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저속에서의 차선 변경처럼 좌우에 끼우둥거리는 게 조금 있는데 후미 쪽이 조금 늦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막 찐득하게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없이 안정적이에요. 이거 봐. 뒤에서 뭔가 가지 마! 이러면서 후미 쪽을 누가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MPI 1.4 엔진과 4단 미션이 잘 달려줘요. 걱정한 것만큼의 답답함은 없어요. 정말 막 타다닥 잘 달리는 거는 아니에요. 시야각은 의외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닛 앞쪽이 살짝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 부분이 시야가 안 좋고 A필러가 상당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쪽창이 나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해줘요. 시트 착장감은 착 잡히는 느낌이 없고 운전자를 방치해준다는 느낌이에요. 쿠션감은 뭐 말랑말랑 거리긴 하는데 앉자마자 드는 생각이 아, 이 차는 장거리용은 아니구나. 짧게 탈 때는 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연비는 거의 고속도로 주행을 했는데 현재 18.6km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 휠 감도를 느껴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어볼 거예요. 코너는 잘 돌아가줘요. 근데 예리한 각까지 캐치를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핸들이 가벼운 만큼 훅훅 돌아가기는 해요. 불안한 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실수를 해도 예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감도인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콩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오,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어머나.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느껴지네요. 하드함보다는 소프트함에 가까운 밸런스가 잡힌 느낌이에요. 이거 보세요. 한번 가고 한 다음에 조금 튕겨주죠. 잔유진동이 이렇게 살짝 있어요. 시내 주행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 차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중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소형차치고 승차감은 좋아요. 저속주행과 단거리에서 어느 정도 패밀리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성능 총평! 나쁘지 않은 성능이에요. 물론 좋지도 않아요. 정말 평범 그 자체인데 그럭저럭 탄탄하게 느껴지는 하체와 제법 조율이 된 것 같은 파워트레인이 차 급과 차 가격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있다고 느껴져요.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신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초보 운전이나 통학용, 맡을 장보기용 아니면은 마실용 이런 용도에 딱 들어맞는 성능인 것 같아요. 외관을 보자면 처음 봤을 때 모닝 형님 버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면부를 살펴보자면 헤드라이트가 차체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환한 눈처럼 눈꼬리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호랑이코 같은 검은 그물 무늬에 귀염뽀짝한 안개등 램프가 동그랗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얼굴 표정은 환한 얼굴 이런 표정이에요. 옆면부는 사이드미러가 앞 도어 쪽에 기둥 형식으로 달려있어서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부분에 그나마 의미 부여를 해준 것 같아요. 후면부는 크기를 떠나서 구형 스포티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리어램프가 이렇게 나뭇잎 모양처럼 생겼는데 사이즈가 차체에 비해서 커요. 그래서 차체가 높아 보이고 트렁크 높이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물론 보이는 것만요. 외관 총평! 전면부는 모닝 닮았는데 후면부는 구형 스포티지를 닮았어요. 스펙트럼이 넓은 여러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디자인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은 뭔가 짬뽕스럽다. 내부 디자인은 모닝이나 레이, 구형 K3처럼 기아의 전형적인 내부 디자인 공식을 적용시킨 느낌이에요. 최상단에 송풍구가 있고 중앙에는 터치식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있고 그 아래 심플한 공조 시스템 패널이 있는데 물론 소형차다 보니까 재질은 아무래도 저렴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그나마 은색의 베젤들이 아주 살짝의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요런 포인트
포인트들이 없었다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심한 디자인이 되었을 거예요. 요 도어쪽을 보시면은 전부 다 플라스틱인 가운데 뚜렷하게 느껴지는 질감이나 컬러의 변화는 없고 오직 이 은색에 다른 컬러로 포인트이자 변화를 줬어요. 센터페시아를 비롯해서 모든 내부가 마찬가지예요. 스티어링 휠을 봐도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된 가운데 요 하단에 은색 컬러가 그나마 심심함을 조금 덜어주고 있어요. 핸들의 가죽 촉감은 가죽 중에서도 부들부들한 가죽이 있고 빳빳한 가죽이 있잖아요. K3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핸들 가죽감이라면은 프라이드는 조금 빳빳한 느낌의 가죽감이에요. 촉감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네요. 스티어링 휠 얘기를 했으니까 크락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라이드의 크락션 소리는 오 이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이거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플라스틱 나팔 같은 소리랄까? 뭔가 계기판은 원형 3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타입인데 과거부터 끌고 오는 기아의 소형급에게 적용되는 계기판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특별함은 없고 그늘막이 깊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계기판의 마감 크롬 베젤이 유일하게 유광이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햇살이 강할 때 햇빛이 반사가 되면서 눈을 부시게 만드네요. 기어 노브는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살짝 높이가 낮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죽 느낌은 스티어링 휠 가죽 느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암레스트는 슬라이딩 타입이에요. 약간 레자 느낌의 재질감인데 아 K3보다도 안 좋은 암레스트라니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 주인 내부 디자인이기 때문에 스크래치에는 강할 것 같아요. 실용성에 초점을 둔 내부 디자인인 것 같은데 군데군데 이런 안쪽에 마감 품질 같은 거를 보면은 접합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감 품질이 다소 아쉽네요. 내부 총평! 내구성이 좋아 보이고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차 급에 맞는 대놓고 보이는 이런 저렴한 재질감과 아쉬운 마감 여기 딱 이 차의 용도를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써라. 내부 수납 공간은 소형 차인데 암레스트 하단에 콘솔 박스가 있어요.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네요. 글로브 박스는 소형 차에 적합한 용량 정도이고 트렁크 용량은 프라이드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하지만 해치백은 최대 강점인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을 볼 때도 무리가 없는 용량이에요. 20인치 캐리어는 폴딩 전에는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열 공간은 혼자 타기에는 뭐 넉넉하지만 조수석에 동승자를 태운다면은 팔꿈치가 살짝 이렇게 부딪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2열 공간은 모닝보다는 넓지만 아반떼보다는 당연히 좁아요. 깝깝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2열 시트가 굉장히 딱딱하고 서스펜션의 감도도 그렇고 2열에는 사람을 안 태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어백은 총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국내에서의 충돌 테스트는 별 5개를 받았지만 미국 충돌 테스트는 조금 열세한 등급을 받았어요. 요즘 차들에 비해서 세이프티 장치는 아무래도 부족해요. 리콜 소식은 1.6 GDI 모델을 대상으로 있었지만 제가 타고 있는 1.4 MPI 모델에는 없네요. 장고장이 없는 걸로 유명해서 카센터 사장님들이 싫어하는 차 1등이라고도 하네요. 하지만 뭐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적게로 1등 아니면은 2등이기 때문에 정말 유지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주력 트림인 디럭스 모델은 신차가가 1,400만원 정도였고 중고가는 현재 500만원대 매물이 가장 많아요. 500만원대로 더 뉴 프라이드 1.4 MPI 모델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프라이드와 같은 소형차는 디자인이나 성능보다는 가성비와 실용성에 맞춰서 구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처럼 무난하면서 기본기 괜찮지, 가격 싸지, 고장나도 수리비가 걱정 없는 실속 있는 차이긴 하지만 경차, 준준형, 소형 SUV까지 선택권이 워낙 폭넓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는 실속만 생각하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가정 입장에서는 그 실속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해요. 저에게도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프라이드, 그 이름이 주는 아련한 기억 때문에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기아 더뉴 프라이드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빵!